안녕하세요. 유튜버 쿤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2화 재미있게 보셨겠죠? 하하. 자, 그럼 이제 2화에 이어서 이제 3화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열심히 노가다를 해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생물 연료를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넣어놨고, 이제 바로 물류 시스템, 저기 물류를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류 여기 있죠? 물류 시스템을 200개, 500개 이렇게 해서 물류 왔어. 오케이, 이제 물류를 보시면은 리프트, 분배기, 병합기, 이게 뭐냐? 이제 리프트는 말 그대로 이거예요. 들어 올린다죠. 리프트는 이렇게 위로, 그리고 위에서 휠 마우스를 돌리면은 이렇게 방향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보시죠?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고, 이제 여기서 밑으로 내릴 수가 있어요. 보시죠? 밑으로 이렇게 지금 땅이라서 그런데 공중에다 지었을 때 밑으로 방향을 반대로 해서 이게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방향 전환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 병합기, 분배기는 뭐냐? 단축기 지정할 때, 맞아요, 여러분. 단축기. 단축기를 지정하고 싶을 때 여기 마우스를 분배기 위에다 갖다 놓고 이제 숫자키, 1번부터 0번까지 숫자키를 누르면은 이게 저장이 됩니다. 지금 제가 저장했었죠? 병합기 5번에다 누르면은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아셨죠? 저장하기 쉽죠? 자, 이렇게. 그리고 병합기가, 아니, 분배기가 뭐냐. 보시는 바와 같이 입구가 하나죠. 들어가는 입구. 들어가는 입구가 하나인데 나오는 입구는 3개. 균등하게 이렇게 분배를 해줍니다. 100개가 들어가면은 34개씩. 33개씩 이렇게 분배를 해줍니다. 이게 분배기.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해서 여기서 이제 분배기를 쓸 건데요. 보세요. 분당 60개 생산. 분당 30개. 30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30개. 2대 1대 1이에요. 아니. 2대 1대 1이라니. 1대 2대 2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재련기를 하나 더 놓고 이렇게요. 재련기를 딱 놓고 여기다가 분배기를 딱 하나 놓는 거죠. 이렇게 자, 들어가는 쪽이 이쪽이니까 이쪽으로 다 돌고 야 하나 한번 쫙 야 돌려 자, 이렇게 놓고요. 놓고 여기서 야 아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놓고요. 들어가는 입구죠. 들어가는 입구. 여기서 들어가는 입구 넣고 여기서 나오는 입구죠.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여기가 생산량이 60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소모량이 30개. 즉 2개를 하면은 분당 60개. 1대1이 딱 떨어지게 되죠. 여기다 철. 여기다 다시 제작기를 놓기 위해서 나오 강화가 필요하네요. 오케이. 돌아오고 있죠? 아 멋있어요. 이 애니메이션. 한 바퀴 돌고 이제 강화판도 만들어야 되고 강화판을 한 10개 정도 만들까요? 많이 만들어 두는 게 좋죠. 어차피 철판과 이제 막대 철봉은 많이 구할 수가 있어요. 자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구할 수가 있고 여기다가 또 생산량을 한 번 더 증가시키기 때문에 나오는 생산량이 또 증가가 되죠. 여기다가도 이제 철판 돼 있고 여기다 철판 됐죠. 이제 전기 여기다 하나 놓고 연결해주고 됐죠. 됐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구.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다시 이걸 빼고 여기다가 뭘 놓느냐 병합기를 놓는 거죠. 병합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합쳐지는 곳이 3개고 나가는 곳이 하나예요. 그쵸? 보시는 바와 같이 주황색이 들어가는 인풋 라인이고 녹색이 나가는 아웃풋 라인. 그래서 이렇게 합쳐서 놓고 여기서 들어가고 나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놓으면은 두 군데서 만들어지는 철판이 이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15개
욕한 거 아닙니다. 15개. 15개. 이렇게 해서 이제 분당 30개가 생산이 되는 거죠. 더 빠르게 이제. 그럼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런 거 잘 생각해 보시면 편해요. 자, 여기는 철조개가 분당 15예요. 여기는 생산되는 게 분당 30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로 이거 60, 분당 60개 되는 이거 하나로 똑같이 두 개를 놓고 여기서 이제 또 네 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60개고 여기는 30개고 하나 더 놓고 이거 하나당 이것도 두 개를 만들 수 있으니까 비율이 딱 그게 밖에 떨어집니다. 여기다가 똑같이 하시는 겁니다. 똑같이 옆에 산 것처럼 똑같이 하시고 여기도 없애고 여기다 이제 분배기를 놓으시고요. 다시 놓고 들어가고 철봉이죠. 철봉이죠. 철봉을 해놓으면은 퍼펙트. 오케이. 여기다 똑같이 또 여기다 또 병합기를 놓는 거죠. 또 병합기 인풋 라인 아웃풋 라인 들어오는 곳 나가는 곳 확실하게 잘 보세요. 됐죠? 일단 이렇게. 그럼 이제 오 보세요. 이제 양쪽에서 이제 분당 또 30개 분당 30개 좀 더 빨리 돼요. 분당 30개라는 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분당 30개는 시간당 60분이에요. 즉 60 곱하기 30을 하면은 638 1800개가 보여요. 1800개 1시간만 여러분 살짝 녹아다 깎아 오면은 180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800개 160, 1600개, 이 정도가 쌓이죠. 이 정도. 많이 쌓이죠. 1시간. 딸랑 1시간 놀고 오시면은 그렇게 쌓일 정도의 분량이에요. 좋죠? 자, 지금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끝났고요. 여기도 끝났고요. 이제 첫쪽. 어디? 이제 케이블 만들러 가야죠. 전기가 아직 여유롭죠. 100MW가 있는데 50MW 정도니까 아직 여유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케이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전선은 보세요. 분당 15분이에요. 그쵸? 분당 15개가 필요하고 여기는 보세요. 분당 30개가 나와요. 똑같죠? 두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제작기를 하나 더 놔야 되는데 케이블이 없네요. 이런 식으로 비율을 잘 생각하시면서 하시면은 정말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케이블도 자동화를 해놓으면 좋습니다. 보강된 철판도 필요하고 케이블도 필요하고. 오케이 렛츠고. 여기를 없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배기 인풋 아웃풋 잘 보시고요. 연결 여기다가 이제 제작기 제작기 넣고 여기 이쪽으로 또 이제 인구시 오죠. 이렇게 위로 오렴 이러면서 이제 여기다 케이블. 그러면 잠깐 여기 보세요. 이제 그러면은 케이블은 보세요 전선으로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전선을 하나 놓고 여기다 다시 놓고요. 여기서 케이블을 만들면은 완성이죠. 어때요? 쉽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창고를 하나 놓으면은 자 완성. 이제 전기 연결해야죠. 자 여기 전기 좀 연결해 줄래? 사다리 올라가고 아우 여기 전기 많이 썼구나. 아 올라가자 오케이 전기 연결해주고 여기도 해주고 됐습니다. 여러분 볼까요? 이쪽 그죠? 잘 되고 있어요. 오 그럼 여기는 이제 모이면은 전선으로 케이블을 만들고요. 여기도 분당 15개죠. 케이블은 그렇게 많이 소모되진 않기 때문에 그냥 분당 15개만 돼도 충분합니다.
볼까요? 와우, 많이 모였죠.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많이 모였고 이제 자동화가 됐어요. 좀 어느 정도의 이제 대량 자동화가 됐고 이 콘크리트 하나로는 부족해요. 이제 막 넓게 이제 공터를 만들고 이제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넓게 공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파운데이션 야 이게 왜 경사로가 여기 있니? 84 여기 왜 있죠? 이거 이상한데요? 어쨌든 이게 하나당 보면요 보세요 콘크리트가 다섯 개씩 들어가요. 정말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 하다 보면은 이제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더 만들어야 돼요. 더 속해서 척이 있었죠. 하나 여기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지금 세 개 있어요. 이렇게 여기 하나 저기 하나 그 다음에 저쪽에 하나 더 있나봐요. 콘크리트는 많이 만들어 둬야 돼요. 전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전기가 좀 더 여유로워야 될 텐데 이 정도면 돼요. 여기서 같이 가져와서 다시 이쪽 너무 전선이 너무 깁니다. 일단 연결하고요. 주중 여기는 진짜 여기도 인프 정말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뭐가 이렇게 인프어가 많은지 이 지역은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초원 지역은 안 좋아요. 빨리 사라져. 이렇게 안 사라져. 오케이 여기다가 마이너를 또 하나 생산해서 마이너 마크 1 여기는 왜 두 개야? 인프어 진짜 쓰기 힘드네. 아셨죠? 초원 안 좋아요. 초원 안 좋습니다. 만들고 여기다 이제 제작. 아이 그럴래? 굳이 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원을 이렇게 갖고 다니면은.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저기까지 갈 필요 없이 방금 한 것처럼 제작 작업대를 쓰면 되고 장비 작업장을 쓰면 됩니다. 이걸 왜 쓰냐? 채굴용 이게 없어요. 했나? 아, 설치했지. 설치했죠. 이제 여기다 놓고 이렇게 콘크리트 해놓으면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나오죠. 자, 여기도 끝났고 여기다가도 이제 컨테이너. 여기는 지금 뭐 그 간격을 꼼꼼하게 할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대충 어차피 제가 여기서 이제 공중으로 올라가서 정말 아무 간섭이 없게끔 넓은 곳에다가 이렇게 하늘에다 만들 거예요. 그래야 반듯반듯하고 예쁘고 정렬된 모습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그냥 대충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콘크리트가 하나 더 있었죠. 저기 있죠. 저기 두 개나 했어요. 보셨나요? 동그란 표시 저기 두 개 떴죠. 동그란 표시 저기까지 전기를 또 끌고 가야 돼요. 으흠. 전기가 여유가 될까요? 77메가와트. 어허. 한번 저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없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많죠? 가자. 독 조심하세요. 이쪽으로 다시 찍어서. 야 정말 멋있지 않나요 이거 진짜 배경? 전 진짜 처음 하면서 와 이런 배경 보고
이 게임 미쳤어 막 그랬거든요. 보세요 이거, 와 이거 미쳤지 않습니까? 어? 먹을 거다. 먹을 거는 꼭 챙기세요. 먹을 거는 꼭 챙기셔야 합니다. 무슨 그 이런 말 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 독립문 보이지 않나요? 하하하 죄송합니다. 그냥 병신소리 했다고 생각해주세요. 어 멋있어요. 이야 아무튼 이제 다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석회석이 어디 있었죠? 오케이 여기는 과연 뭘까요? 저기 있죠 인프어. 여기다 놓고 제발 노멀 좋아요. 노멀 그나마 하나 노멀. 노멀 너 뭐니? 멧돼지인가? 아이 멧돼지 컴온 컴온요 컴온요. 한 대 맞으면 얘가 정신을 못 차려요. 전기 때문에. 아 여기 인프어 진짜 인프어 많죠 여기 여러분. 정말 인프어 많아요. 그게 이번에는 노멀에다 짓도록 하겠습니다. 뚱뚱. 아 길다. 이걸 왜 하고 있지 여기? 인프어 쪽 하면 안 되는데. 오케이 여기를 하면 안 되죠. 지금 여기를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는 여기 노멀 철광석. 아 캘 거 많다. 둥둥 타 오케이 둥둥 타. 잠깐만 아, 너 석회석 너무 많아. 얘들 사라져. 여기다가 드래그해서 쓰레기통에다가 던지면은 사라져요 여러분. 이렇게 던지세요. 이제 자동화가 다 됐기 때문에 이런 광석들은 필요가 없어요. 인벤 차지하니까 버리시고요. 이제 이게 여기를 이제 설치하고 나면은 스페이스 엘리베이터를 만들 거예요. 스페이스 엘리베이터 우주 엘리베이터. 자 여기다가 이제 놓고 휴대용 채굴기 하나 만들고요. 야 여기는 60에 60. 보시죠 60. 좋아요. 전기도 한번 잠깐 보고. 아 최대치가 82까지 올라가요. 현재 최대치가 이 상태에서 제작기를 놔야 되는데. 아 두 개만 만들면은 이제 됐습니다 여러분. 오 대충 콘크리트 45 분당 45개가 필요하고 여기는 분당 60개가 나와요. 즉 여기는 100% 분당 15개의 콘크리트를 생산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노멀이에요. 노멀 인프어 아시죠 여러분. 이제 인프어가 얼마나 쓰레기인지. 자, 여기서 이제 콘크리트 됐죠. 총 콘크리트가 세 군데에서 이제 생산을 할 수가 있게 됐죠. 이제 전기 때문에 못해요. 전기 때문에 더 이상 생산을 못합니다. 여기서 오케이 먹을 거 나무 좀 캐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오케이 나무 33개 오케이. 아, 여러분 이거 있죠 이거. 이게 아직 Messers Share WIP라고 적혀있잖아요. WIP가 뭔 뜻이냐면은 이제 아직 개발 중인 그런 의미예요. 개발 중인 아이템이다 WIP. 그래서 뭐 W가 알았는데 알려주셨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W가 까먹었는데 I는 in 그리고 P가 프로그레스인가 아무튼 어쩌고 인 프로그레스 돼갖고 개발 중인 거랬던가. 아무튼 개발 중인
그런 아이템이다 해서 WIP라고 합니다. 자세한 건 몰라요. 왜냐고요? 영알못이니까. 자, 그런 게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여기 나무 많이 쌓이죠. 안녕 친구. 안녕. 야, 는 비성공법이에요. 뒤로 도망가죠. 나무주 좀 캐가고. 이 제가 지금 석탄을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석탄이 없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호, 나무 현재 500개 캤네요.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무 544개. 592개.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 그만. 본진이 여기죠. 오. 오. 여기서 석회석 없애고. 됐죠. 이거 좀 보관 좀 해놓을게, 이거는. 지금 아직 초거는 개발이 안 됐어요. 오, 연료 많다. 아, 연료라네. 음식 많다. 오. 오, 많다. 오케이. 이제 땅끄지처럼 풀은 주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주 엘리베이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주 엘리베이터. 전력 소모가 심할 거예요. 풀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보세요, 그쵸? 막 풀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소모되는 그 전기 그 재료 양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와, 빨리 떨어지죠? 130개. 이게 제작하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3000개요. 야호! 3000개. 그래서 이게 넣어놓고. 이건 제가 영상 이제 끊은 다음에 혼자서 할 때 그때 한번 제가 혼자서 열심히 손으로 비벼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너무 이렇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간 비비는 게 오래 걸리니까 이거 비비는데 아마 10분 정도 걸릴 거니까 그걸 보여드리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베이터, 우주 엘리베이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판 250개.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이제 한 시간만 기다리면 1800개니까요. 오, 보세요. 250개. 그 다음에 막대기, 철봉. 오, 좋아요. 조금만 기다려도 이제 엄청나게 쌓입니다. 그쵸? 이제 콘크리트 500개, 전선 1500개. 우주 엘리베이터 500개. 500개 됐죠? 이제 그럼 전선, 케이블이 아닌 전선. 오케이, 끝! 아우, 케이블도 많이 쌓였죠? 좋아요. 케이블도 현재로서도 많이 쌓였어요. 한 덩이씩 갖고 다닐게요. 자, 그럼 이제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어디다 만들까요? 여기는, 여기다 하기에는 위로 지금 쭉 이제 위로 올라가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간섭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정말 넓어요. 엘리베이터. 야, 아, 너, 아, 맞다. 공간 없는데. 아, 너 살았어, 너.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공간이 되려나 모르겠어요. 아, 공간 안 되죠? 아하, 나무들의 간섭들이 있어서 안 되죠? 아, 정말 넓죠? 그냥 여기다 만들고 다시 해체했다가 위에다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해체하고 다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넓죠? 비용이 부족하다고? 아, 막대기. 하나, 젠장. 많이 가져온다고 가져왔는데 부족하네요. 자, 그냥 여기다 만들까, 여기다? 여기다. 어차피 새로 만들 거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오야. 어, 큰 것 봐, 이거. 와, 미치겠네. 오. 자, 대충. 아예 대충 만들겠습니다. 어차피 분해하면 되니까. 분해하면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짠! 오. 잠시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엘리베이터. 자, 하늘에서 뭔가 이제 또 떨어지죠, 저. 쭉 이제 떨어집니다, 여러분. 잠시 감상 모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거대하죠? 짠! 이제 걸개를 걸 거고요. 걸어! 걸어! 나이스 샷! 이렇게 해서 엘리베이터가 완성을 했습니다. 오! 자, 이제 보시면은 강화판, 보강된 철판과 로터, 보강된 철판과 이제 로터를 75개에서 50개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티어3와 티어4가 언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주 엘리베이터. 우주 엘리베이터. 자, 그럼 이제 기술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한번 볼까요? 자원들을 좀 가져가고 이 재원들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이 자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 가져가고 이제 가볼까요? 저것도 이제 언락을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모터가 지금 못 만들걸요? 만드나? 그쵸, 못 만들죠? 이런 것들을 풀어줘야 돼요. 보세요. 여기도 있죠? 그러면은, 막대기, 케이블, 오케이. 이거는 이제 솔직히 지금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이거 솔직히 필요한 건 아니고, 이것도 좀 업그레이드 해주면 좋겠네요. 이건 솔직히 필요 없고, 이것들은 좀 업그레이드 해주면 좋겠죠. 인벤토리 슬롯이랑 증가되니까 우선 이거를 제가 여러분 제가 이걸 버그를 제가 설명 들었나 모르겠는데 버그를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하나 보내면은 분명 쿨타임이 존재해요. 딜레이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쿨타임을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버그인데 이거 고치질 않더라고요. 이렇게 넣어놔요. 다 입력해놨죠? 넣어오는 상태에서 누르지 마시고 이제 이거 지금 다 입력이 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여기에 와서 다시 여기다가도 이런 것들 집어드세요. 철판 넣고 케이블 다시 넣고 이거 이제 가져올게요. 정말 이게 진짜 이게 끝장나는 버그거든요. 고치질 않네요. 자, 여기 와서 여기다 이제 더 넣어놨죠. 여기도 이제 버튼 나왔죠. 그리고 다시 가서 여기도 버튼이 나왔죠. 그쵸? 두 군데의 버튼이 나왔어요. 이 상태에서 분명 여기를 보내면은 쿨타임이 생겨요. 보세요. 쿨타임 생겼죠? 여기 상단 보시면은 6분의 쿨타임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다른 걸 못 보내야 정답이죠. 근데 미리 넣어놨기 때문에 지금 여기 넣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떠요. 이게 버그예요. 여기도 지금 착륙정 기환까지 5분 35초가 떠있는데 이게 뜹니다. 그러니까 미리 아이템을 넣어놓으면은 몇 개라도 연달아서 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내면 마찬가지로 보셨죠? 이렇게 연달아서 보낼 수 있고요. 어셈블러 조립기는 이제 두 가지의 자원을 넣어서 한 가지의 제품을 만들 때 쓰는 거죠. 조립.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새로 나온 게
신규 벽, 벽이 나왔고, 조지, 개인 상자, 25개를 보관할 수 있고, 24개를 보관할 수 있는, 자, 이렇게 보관 상자도 생겼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여기 재료 중에서도, 이제 모듈식 골조, 오, 이것도 생겼고요. 그리고 로터도 생겼습니다. 새로운 거 두 개 생겼고, 이것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기 보면은 75개 50개였나요? 손수 손으로 우선 비비면 돼요. 어렵지 않잖아요. 재료 기본적인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50개잖아요. 50개, 75개, 50개. 여기 자원들을 가져가서 손으로 비비면 돼요. 이제 많이 쌓이죠. 정렬 우선적으로는 이렇게 가져가서 손으로 비벼서 만들면 됩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보세요. 로터 나사가 필요한데, 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볼까요? 50개, 50개를 만들어야 돼요. 쭉 나사를 만들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손수 손으로 다 비빈 다음에 다 완료를 해놓고 다음 시간에 이제 여기다가 넣어서 발사하는 부분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있죠? 75개랑 50개를 제가 만들어서 다음 시간에 바로 티어3랑 티어4를 언락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정말 빨리빨리 되죠? 여기 다 만들었고 이제 기본적인 재료는 다 가능해요. 보세요, 여기 있고 저기 콘크리트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세 개에서 만들면 이제 어떻게 하냐, 그것만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할지 이제 살짝 입만 맛 조금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를 지정해 놓고 여기서 이제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콘크리트가 이제 많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하늘로. 아, 콘크리트가 없네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간 다음에 어느 정도 높이가 올라갔을 때 주위를 딱 본 다음에 간섭되는 부분이 없는 부분까지 올라가서 넓은 평지를 만들어서 이제 열맞춰 정말 예쁘고 뭔가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간격을 맞춰서 이제 대량 생산화를 해 나갈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단이다. Like a star in the sky, I'm okay.